오늘은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반짝 상승일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기주 기자가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한국경제TV가 7명의 주요 증권사 투자전략팀장들을 상대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다 특히 미국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등 유동성 장세를 이끌 재료들이 시장에 넘쳐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재정 절벽 회피 협상이 순조롭게 풀릴 경우 유동성이 뒷받침된 상승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아시아 증시로 다 돈들이 들어올 때 한국 증시로 많이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정상화되더라도 한국 증시는 충분히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 안착 여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외국인 자금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2000포인트의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000선 안착에 실패하더라도 유동성에 힘입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상승장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